아니 근데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셔. 약간 외국인인가 제가... 뭐 혼혈이신가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네. 한국 사람같이 안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부색이 너무 까마니까 막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냐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메이크업이랑 이런 스타일링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니까 조금 어디 나라 사람인지를 되게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때요? 저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언니 한국 사람 오늘... 같이 생겼어요. 저 가수 효린 닮았어. 야, 언니 인기 엄청 많으시겠네요. 많이 닮으셨네. 워낙 유전자가 미인이네, 둘 다. 아, 그렇죠. 언니도 너무 미인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문가비 씨 모셨으니까 네. 시그니처 포즈가 요즘에 화제가 시그니처 됐잖아요. 포즈. 네. 아, 이게 제가 그냥 만든 포즈인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얼굴로만 하다가 이게 누가 찍어줄 때 그 네. 리프팅 효과를 주는 건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표본 같아요. 아, 느낌 있네. 그렇죠. 약간. 어머, 뭘 따라해. 약간 어, 누나도 장난 아니다. 네. 오, 시원해. 언니, 머리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누나 시원해. 눈빛도 가르쳐. 눈빛도 이렇게 약간. 눈빛 굴려. 야. 약간 이렇게. 이래 나한테 눈빛을 가르쳐? 이렇게? 이래 나한테 눈빛을 가르쳐? 자, 다음 포즈. 네. 다음 포즈요? 네. 오, 조심해. 오. 조심해. 괜찮아요, 밥상이 아니라도. 아, 제가 이렇게 수영복을 많이 입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아, 유연해야 돼요, 이런 포즈.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엉덩이, 응? 다리. 너무 어렵진 않잖아요. 저기,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그때 예전에 오빠랑 네. 만나가지고 이 포즈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났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났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어, 형도 그걸 한번 할까요? 네, 할까요? 아, 이게 확실히 표현해야 되는구나. 머리를. 머리만 있었어봐, 똑같이.